11월 1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교육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민족들 가운데에서 출신 성분과 재능이 뛰어난 소년들을 왕궁의 학교로 불러모아 가르쳤고 그를 통해 자신들이 점령한 점령지의 통치에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의 교육의 내용은 1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학문 등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육 과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했기 때문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 또한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신학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어질 위험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이들 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을 배워 바벨론 왕의 신하로 활동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려서부터 가졌던 모든 가치관과 신앙관이 흔들릴 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소수자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유배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온 유다의 네 소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복자들의 기준에 따라 발탁되어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본다면 이 일은 바벨론에서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이자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그 땅의 문화와 그리고 그 땅의 문화 한복판에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아남는 것, 과연 이 일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제부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보다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 기물을 스스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상황,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그 안에 희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 이 모든 것이 결국 여호와의 계획에 속한 것입니다. 사실 이 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일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너무 슬프고 좌절스러운 상황도 그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